오늘 저는 사실 너무 감격해서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수도 충청권에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세종시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10년 전 연기군이었던 세종시는 지금은 행복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곳인데요. 상점벽회라는 말처럼 세종시는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우리 세종 시민들이 세종시를 만드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기억하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이름하여 바람의 언덕. 노무현 대통령은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나르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옛 성현의 말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대구의 공통점은 거슬른다, 맞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했던 맞서고 거스르는 그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맞서야 할 바람이 있을 겁니다. 동지 여러분과 함께 그 바람이 무엇이든 그 바람을 타고 이겨내서 우리가 꿈꾸는 이 다음 세상 반드시 이루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균형 발전의 그런 세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어받으신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걸 채워넣고 더 나라다운 나라, 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같이 오신 동지 여러분과 함께 그런 결의를 다지는 짧은 시간이나마 그런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